지난 2월 한나라당 대권주자인 이명박 전 시장의 도덕성 의혹을 공개하겠다며 나선 사람은 정인봉 변호사였습니다. 자료가 공개되면 이명박 전 시장한테 피해가 클 거라고 보십니까? 아프시겠죠. 어느 정도나 피해가 클 거라고? 무척 아프실 겁니다. 그의 발언이 이명박 X파일로 불리며 관심이 집중되자 내용 공개를 제재하고 나선 것은 당 경선 준비위원회. 미친듯이 다 당겨져 있습니다. 약속은 계속 받고. 네네. 당명에 따라서. 예예. 그러나 그가 전달한 보따리에 든 것이 이미 유죄로 확정된 이명박 전 시장의 96년 선거법 위반과 범인 도피죄 관련 자료임이 알려지자 당 안팎에서 비난이 쏟아졌습니다. 맹영규 의원님도 15대 국회의원을 했는데 몰랐었다는 겁니다. 이게 범인 도피에 대해서는 몰랐다. 이 사실을 전 국민의 99.9%가 모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민들이 알아서 판단할. 경준이도 곧바로 검토할 가치가 없다고 공표했습니다. 이 후보가 이게 아마 이제 김유찬 씨를 만나보면 그 진실을 다 알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검증의 이제 마지막이 아니라 검증의 시작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나흘 뒤 기자회견장에 나타난 사람은 96년 당시 이명박 의원의 전 비서였던 김유찬 씨. 그는 당시 이 의원 측으로부터 금품을 받고 법정에서 위증을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의원은 1,500만 원 플러스 알차가 있다 라고 얘기했는데 있습니까? 있습니다. 얼마나 있습니까? 억 단입니다. 억 단이라 하면 좀 어찌 봤죠? 1억 2,500 정도가 됩니다. 현금으로 받았습니까? 계좌 받았 전액 다 현금으로 받았습니다. 이 전 시장 측은 정치적 음해로 규정하며 배후설을 제기했습니다. 2002년도 서울시장 선거 때도 김유찬이 책을 쓰겠다고 하면서 돌아다녔습니다. 그러다 이번에 이제 다시 또 책을 쓰겠다고 그러고 나온 겁니다. 이건 누군가가 그거에 대해서 뭐 보상을 해주겠다니까 나왔겠죠. 그게 누군가가 밝혀져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올해 초부터 터져나온 후보 검증에 대한 공방도 더욱 가열됐습니다. 검증은 할 필요가 있다. 그건 뭐 어느 후보도 예외가 아니죠. 저까지 합해서. 왜냐하면 우리 한나라당이 두 번이나 집권에 실패했는데 이번에 또 잘못해갖고. 네, 저는 뭐 대응은 하지 않겠고요. 화합해서 국민들에게 실망을 주지 않도록 제가 최선을 다하고. 당내 경선 방법과 더불어 도덕성 검증을 둘러싸고 한나라당 대권 후보들의 갈등이 깊어지는 가운데 김유찬 씨의 주장에 대해 검증에 나섰던 경선위원회가 지난주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김유찬 씨의 주장이 사실관계가 불분명하고 진술이 모순되며 법적 하자가 없는 사항이고 또한 도덕성을 문제 삼을 내용도 없다고 판단을 내렸습니다. 언론도 증거 없음으로 보도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전국적으로 수십 대의 버스가 모여든 곳은 이명박 전 시장의 출판 기념회. 여론조사 1위인 이 전 시장의 인기를 실감할 수 있는 현장이었습니다. 우리 이명박님과 또 전 대통령이셨던 우리 김영삼 전 대통령님 입장하고 계십니다. 자랑스러운 보배입니다. 전직 대통령을 비롯해 한나라당 의원 절반이 참석하고 총 2만 명이 모여 마치 대선 출범식을 방불케 했습니다. 위원회에서 어제 발표한 거 보니까 허위라고 그러더라고. 허위. 사실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사실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그런 거는 예전에 과거는 드러내면 안 돼. 현실로 딱 돌아서서 가야지. 그러나 의혹을 제기한 이들은 여전히 검증은 끝나지 않았다고 주장합니다. 이게 과연 당을 위해서 바람직한 일이냐? 저는 바람직한 일이 아닐 뿐만이 아니라 결국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한나라당이 묻지마 관광버스를 타고 그냥 술에 취해서 12월 달까지 가보자 이런 그 한심한 결론밖에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늘 아래 진실이라는 건 하나밖에 없는데 받은 사람이 있고 전달한 사람이 있고
그러면 준 사람이 있을 것이고, 그러면은 그 준 사람 원래 온당치 못한 목적으로 준 사람은 원래 늘 부정하기 마련이거든요. 안녕하십니까, 송일준입니다. 이 오랜만에 시청자 여러분을 다시 뵙는 것 같습니다. 언제나처럼 저희 PD수첩을 성원해 주시면 국민 여러분들의 알 권리를 위해서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한 달 전이었죠. 이명박 전 서울시장의 비서관 출신 김유찬 씨가 이명박 의원 측으로부터 무려 1억 원이 넘는 현금을 받고 법정에서 위증을 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나섰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한나라당 검증위원회는 증거 불충분으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 한편에서는 검증위가 면죄부를 줬다는 비난이 적지 않은 가운데 또 다른 쪽에서는 유력 대선 주자에 대한 음해성 폭로요, 정치 공세라고 보는 시각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검증인가 음해인가 허태정 PD가 취재했습니다. 그를 매우 협잡한 인격의 소유자라고 생각했고, 김유찬 씨가 위증 교사의 증거를 제시하겠다고 공표한 두 번째 기자회견. 그는 먼저 사죄로 시작했습니다. 당시 그는 국민을 상대로 한 거대한 사기극을 벌였습니다. 선거법 위반 공범 관계에 있었던 저에게 거액을 제시하고 위증을 교사했다면 예의가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제가 정리를 해가지고. 그가 공개한 것은 당시 여의원 측으로부터 돈을 받았다는 사실을 구체적으로 기록한 내역서였습니다. 96년 말부터 98년까지 공판을 전후해 건네받은 돈의 총 액수는 1억 2,050만 원. 그런데 그가 제시한 자료엔 결정적인 허점이 있었습니다. 5,500만 원과 1,000만 원을 전달받았다는 날짜가 문제였습니다. 이명박 전 시장 측은 즉각 반박에 나섰습니다. 5,500만 원과 1,000만 원을 받았다고 주장하는 시점은 이광철 씨가 교도소에 수감되어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아니, 이광철 씨가 구속된 기간도 제대로 모르고 하신 겁니까? 예. 이광철 씨 구속 기간을 몰랐나요? 아니, 이광철 씨 구속 기간은 제가 정확하게 다 기억을 못 하고요. 제가 요 그 금품 수수 내역서를 갖다 정리하는 과정에서 요때쯤 받은 것으로 기억을 하고 정리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 그는 실수는 인정하지만 평소 정리한 메모를 근거로 쓴 내역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저는 사실 당시의 상황을 그동안 쭉 기록을 했었어요. 기록을 해서 언젠가는 이 사건이 굉장히 큰 정치적인 폭풍을 가져왔던 사건이고 또 현재까지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도 있는 그런 사건이기 때문에. 그가 10년간 기록해왔다는 파일에는 돈의 액수와 대강의 내용만 적혀 있습니다. 뭐 선거 비용으로도 쓰고 또 생활비로도 아마 뭐 좀 썼을 것이고요. 그리고 뭐 그때 그 뭐 이전 시장이 기자들 뭐 접대라고 해놓고서 그냥 그 뭐 해놓고서 뭐 또 정리를 안 된 부분이 좀 있었어요. 마스크를 벗겠습니다. 지금 이 사람은 김유찬 씨 같은데 선거에도 나갔던 모양이죠? 네. 98년 지방선거인데요. 이 후보 캠프에 지원 약속을 받고 나갔고 실제 2천만 원은 받았지만 2심 재판에서 이 후보의 유죄가 확정되면서 지원이 일제히 끊겼다고 주장했습니다. 1천만 원은 96년 총선 직후 쓴 기자 접대비인데 당시 캠프가 결제해 주지 않았다가 재판 기간 중에 뒤늦게 지급해 주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대학원 입학 당시 받았다는 경력금 등입니다. 근데 이 돈은 이명박 전 의원 측으로부터 받았다는 것을 증명할 수는 있습니까? 아닙니다. 그의 주장만 있을 뿐 현금이 오간 증거는 없는 상태입니다. 그는 가장 큰 액수인 5,500만 원은 확인이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이광철 전 비서관으로부터 5,500이라고 하는 거액을 받는 당일날 그때의 정황을 정확하게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 돈을 받아서는 곧바로 전달한 분이 있습니다. 그게 혹시 전세금 아니에요? 예, 맞습니다. 그 김유찬 선생님 본인 전세금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 당시에 굉장히 촉박했어요. 그는 쇼핑백에 담긴 현금 5,500만 원을 전달받았다고 증언했습니다.
쇼핑백 그대로 그분에게 전달합니다. 그냥 일반적인 쇼핑백이었어요. 사이즈가 아니 그 5천만 원 정도가 들어 한 절반 정도 들어갔었거든요. 그 돈도 꽤 컸었어요. 이게 예 그래서 이렇게 말아가지고 제가 이렇게 가져 아니 이렇게 집어넣고 그 외에 이제 신문지 같은 걸 이렇게 하고 그 안 보이게 하고 이게 이렇게 뭐라 합니까 이렇게 접었다고 하니까 그렇게 가져갔던 기억이 납니다. 그때 그 이제 돈은 어떻게 5,500원 어떻게 마련하셨습니까? 저번에 애기 아빠가 예 가져온 거거든요. 애기 아빠가 어떻게 구해 왔습니까? 네. 그때 현금으로 그때 가져왔다는 건가요? 네. 5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예. 그 현금을 갖다 수표로 바꿔가지고 예. 전달에 건넬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안 됐기 때문에 예. 쇼핑백 때 그냥 부동산 업자한테 예. 넘겼거든요. 김주찬 씨 부인과 함께 당시 전세 계약을 했다는 부동산 업자를 찾아가 봤습니다. 아니 계약서를 제가 항상 말하는 계약서를 10년이 지나가지고 계약서를 아무리 찾아가지고 안 돼. 방법이 없어요. 그럼. 누가 앞으로 계약이 된 거예요? 그때 제 이름으로 했었던 거. 진짜 우리 맛있지. 맛있지 이거. 예. 맞아. 부동산이 보관하고 있던 전세 계약서에 따르면 일자는 97년 7월, 전세금은 5,500만 원이었습니다. 그러나 현금인지는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그거를 이렇게 세는 거가 이제 워낙 그런 이상적이다. 예. 그러니까 그걸 기억할 수 있냐고 물어보는 건데, 그거 딱 떠오르거나 그런 게 없으니까. 그 계약을 흥미내가 1년에 뭐, 한 달에 뭐, 10건만 잡아 120건인데, 10을 뽑혀봐요. 그 1200건 중에 하나인데, 그거를 얼추 기억해낸다는 건 거의 뭐, 전세금으로 전달됐다고 하는 5,500만 원은 과연 있었을까? 그래도 어제 하루 종일 하고 나니까 오늘은 좀 조금 낫네요. 직접 찾아온 데도 많이 있습니다. 96년 당시 이명박 캠프에 있던 권영옥 사무국장. 그는 예상치 못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이고, 그 친구 말이에요. 뭐 전세금 없다고 돌라 그러질 않나. 이 와중에 재판 받는 와중에 대학원 간다고 대학원 등록비 돌라 그러질 않나. 아주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당시 그 이강철 비서관한테 들은 이야기. 예, 네, 그게 뭐 술 먹으면서 지나가는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아, 그런 일이 있었는 모양이구나. 그런데 그 요청을 받았다는 얘기는 내가 들었는데 예. 줬다 안 줬다는 모르니까 그래서 난 지금 언론에서도 끝내 모르는 상황이다. 권 씨는 공판을 전후에 김유찬 씨에게 돈을 주었다는 바로 그 K 씨입니다. 처음에는 제 주머니에서 그냥 뭐 집히는데도 20여만 원 주고 30여만 원도 주고 그렇게 했어요. 하다 보니까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저 이제 뭐 몇십만씩 나가는 게 이게 참 쌓이니까 이래서는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이제 그 조직부장을 불러가지고 6급 비서 월급이 어느 정도 되나 그랬더니 한 150몇만 원 됩니다. 그러면은 내가 쓸 수 있는 사무국장으로 쓸 수 있는 활동비가 있으니까 그 활동비에서 아예 150만 원 떼줄 테니까 이걸 그냥 매달 줘버려라. 지금 이 김윤찬 씨가 주장하는 대로 재판이 있을 때마다 돈을 줬다. 그렇지 않고 매달 그냥 정기적으로 줬어요. 자기가 직접 전달했다는 얘기는 아니군요. 네. 전달은 당시 캠프의 조직부장인 주모 씨가 했다고 합니다. 어디 가셨어요? 예. 어디 가셨어요? 어렵게 전화로 확인한 그의 정언은 또 약간 달랐습니다. 만났을 때 그때 뭐 구체적인 얘기가 오갔다 뭐 그리고 이제 주로 뭐 돈을 전달할 때도 저기 권 사무장님이 저기 주 선생님을 통해서 이제 김유찬 씨한테 전달했다 뭐 이렇게 다 말씀하시고 그래요. 그거는 맞습니다. 전달은 제가 했습니다. 예. 전달은 제가 했고요. 예. 액수가 그다음, 대충 김유찬 씨가 주장하는 액수가 대충 맞나요? 뭐 150만 원 막 그런 범위인 것만 그 법인 걸다가 생각이 됩니다만은. 예. 예. 현금으로 해가지고. 예. 그렇죠. 정기적으로 주신 거예요? 아니면 뭐 그냥? 부정기적으로 했죠. 예. 현금으로 매번 직접 만나 서울 근교에서 13차례에 걸쳐 전달된 돈. 그 용도는 무엇일까? 안 줄 수가 없는 것이 불과 몇 달 전에는 우리 식구였는데 형님 생활비가 없습니다. 용돈 좀 주십시오 하고 눈물을 흘리고 앉아있는데 그걸 어떻게 박자에
거절합니까? 그래서 처음에는 제 개인 돈을 줬고 또 나중에 150 주면서도 위원님한테는 그때는 보관 안 했어요. 나중에 사무국장 그만두면서 그만두기 며칠 전에 다 정리해가지고 이제 마지막 보고를 하면서 이때 요 정도는 지구당 경비에서 나간 적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좀 어쩌라 하시면서 알았어요. 이거 치우시더라고. 김유찬 씨는 96년 총선 당시 이 의원 측에 불법 선거 비용을 폭로한 장본인입니다. 이 의원 측에서 볼 땐 배신자인 셈인데요. 당시 함께 캠프에 있었던 또 다른 일을 만나봤습니다. 돌려서 얘기를 하면 네. 권영욱 씨가 네. 줬다고 그러잖아요. 말이 안 되죠. 아니 나와 있는 사람한테 그것도 자기 배신한 것한테 그 매달 생활비를 주는 것도 무섭고 뭔가 세상사에 그런 이해관계가 없으면 저런 복이 드시는 것한테 그걸 주겠어요. 2007 국민 승리 한나라당 검정이도 권 씨가 현금을 전달한 이유가 석연치 않다고 인정합니다. 그 사람에 대해서 불쌍하다고 그래서 생활비를 준다는 게 상식적으로 납득이 되질 않았기 때문에 아주 장시간에 걸쳐서 권영욱 씨에게 그 점을 집중 추궁을 했습니다. 그러나 뭐 권 사무국장이라는 사람의 사람됨이 그 자기 사돈과 사돈인 이명박 전 시장과 다툼이 생길 정도로 부하 직원들을 챙겨준 사람이라면 뭐 김유찬 씨에 대해서도 그 정도의 돈을 줄 수는 있을 수도 있다고 볼 수도 있고 그러나 검정위에 제출된 자료 중에 김유찬 씨가 쓴 2002년판 이명박 리포트가 있습니다. 여기도 권 국장에게서 재판 전후 현금이 전달됐다는 내용과 이명박 의원이 2심에서 유죄 선고를 받자 직업이 끝났다는 위증 대가로 의심할 만한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나 이 부분은 검정에 인용되지 않았습니다. 초반에는 생활비를 줬다라고 했다가 나중에는 뭐 불쌍해서 좋다라고도 하고 하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상식적으로 볼 때 1,500만 원이라는 돈을 사무국장이 줄 때는 그냥 그 불쌍해서 줬다라는 건 말이 안 되죠. 일단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되는 그런 부분인데 거기에 대해서 한나라당 경선준비위원회가 하나도 밝혀내지 못했던 것으로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것이 석연치 않다 하더라도 김유찬 씨 스스로가 직접적인 진술 번복이나 위증의 대가라고 얘기하지는 않았기 때문에 결국은 뭐 이광철 씨가 나타나야만 모든 게 드러날 수 있는 상태고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거죠. 이광철 씨는 당시 5,500만 원 등 목돈을 전달하고 법정 위증 과정을 직접 상의했다는 인물. 검정위에서는 현재 소재 불명 상태라고 했습니다. 알아본 바로는 이광철 씨는 여행업을 조그맣게 하다 몇 년 전 미국으로 건너간 상태라고 합니다. 전에 미국 갔을 때 그 사람이 돈 좀 주던가 그랬더니 아이고 그러면서 아저씨가 내가 좀 몇 년간 모시고 있던 어린이니까 아 내가 책임을 좀 져야죠 그냥 이러고 말더라고요. 근데 김유찬이가 뭐 1억 5천을 받았네 뭐 얼마를 받았네 이렇게 나오는 걸 그냥 기가 막혀갖고 아유 세상은 자기를 위해서 이 목옥살이 하고 나온 사람한테는 세상에 그렇게 눈물방울 하나 떨어뜨려주지도 않고 어떻게 그 사람한테는 그렇게 했나 싶은 생각으로 내가 그냥 여기서 그냥 불꽃이 오르더라고요. 네. 예, 혹시 이광철 선생님 되시나요? 네. 아 선생님 혹시 그 저희는 서울 MBC 문화방송인데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그의 인척들은 끝내 연락처를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결국 몇 가지 단서로 그의 행방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그는 7년간 이명박 후보의 수행비서 역할을 했고 총선 당시 회계 책임자였던 인물입니다. 네, 오늘 이광철 집사님 나오셨나요? 이광철 집사님 안 나오셨어요. 아, 안 나오셨어요? 예, 다른 데 가 계세요. 아, 어디 가셨나요, 혹시? 예, 셀러폰으로 하세요. 지금 저희 이광철 집사님도 딴 데 있다고 계시기 때문에. 누가 거짓말을 하는지, 무엇이 사실인지 그의 증언을 듣고 싶었지만 어렵게 찾아간 집 대문도 굳게 닫혀 있었습니다. 님 좀 뵀으면 하는데요. 한마디야 안 계세요.
저희 좀 뵈려고 여기 서울에서 왔거든요. 그래도 저희는 모르니까요. 그냥 돌아가셨으면 좋겠어요. 꼭 저희가 뵙고 싶다고 그렇게 좀. 아니요, 그거는 아마 절대로 100% 불가능하실 거야. 김유찬 씨가 그 돈을 건네줬다. 날짜도 안 맞추셨어요? 예? 날짜도 뭐 맞지도 않아서 웃었는데 그거 보고. 전달을 했으면은 전달을 했는지 아니면은 안 했는지. 김유찬한테 가서 물어보세요. 3일 동안 시도했지만 그는 나타나지 않았고 직장 동료가 대신 상황을 전했습니다. 예,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피하고 있거든요. 일부러 좀 피하고 계신 건가요, 그럼? 아, 그럼요. 아, 이명박 씨가 대통령이 돼서 살려준다 그러면 안심이 없어요. 또 이명박 후보 측 답변은 건품을 준 사실은 없다. 네, 없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권영옥 그 없다 있다가 아니라 자기들은 알지 못하는 사실이라는 거. 네. 사실에서 알지 못합니다. 네. 권영옥 그 사무국장이 돈을 준 내용도 알지 못한다. 이광철과 관계된 일도 알지 못한다. 그렇습니다. 네. 허태정 PD. 예. 이광철 씨. 우리가 미국까지 가서 만나보려고 열심히 애쓰지 않았습니까? 예. 5,500만 원을 김유찬 씨에게 전달한 당사자이고요. 네. 잠시 후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위정 과정에서 직접 만났다고 하는 핵심 증언자입니다. 네. 근데 이제 이렇게 중요한 사람이라고 하면 한나라당 검증위원회에서도 당연히 만나봤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예. 이광철 씨의 경우는 직접 만나본 것은 아니고요. 이명박 전 시장 측에게 요청해서 연락처를 알아보라고 했는데 미국으로 가버려서 더 이상 연락할 길이 없었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그 말을 듣고 조사를 종결시켰다 이 얘기죠? 예. 네. 자, 그럼 김유찬 씨가 주장하는 당시에 돈이 오갔던 상황은 과연 어땠는지 취재했습니다. 지난 96년 15대 총선을 앞두고 이명박 의원이 자신의 첫 지역구로 도전장을 낸 곳은 전통의 정치 1번지 종로였습니다. 상대는 이종찬 의원. 종로에서만 4번 당선된 거물로 5선에 도전하고 있었고 여기에 막판에 등장한 노무현 후보가 합류하면서 치열한 격전을 벌였습니다. 저는 역시 이제 경제 전문가죠. 경제 전문가이기 때문에 새로운 정치, 또 참신하다는 것, 뭐 이런 것들로 이제 좀 그 유권자들에게 그 호소를 할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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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심 좀 와주세요. 약속 꼭 지키실 네. 거예요. 네. 당시 이명박 후보 측의 선거대책본부장은 정인봉 변호사였고 거리 유세 팀장을 맡은 사람은 막 정치에 입문한 김유찬 씨였습니다. 먼저 서울 종로 신한국 이명박 40.5% 투표율로 당선됐습니다. 이명박 후보는 초반의 열세를 역전시키며 화려하게 당선됐습니다. 그러나 불과 다섯 달 뒤 국민회의 당사에서 이명박 의원 측의 불법 선거에 대한 양심 선언이 터져나왔고 그 주인공은 전 비서 김유찬 씨였습니다. 그런 비용만도 무려 6억 8천여만 원 돈을 추산이 되며 제 자신의 경우를 놓고 보더라도 그 비용이 선관위에 신고된 7,100여만 원이라고 하는 것은 코끼리 비스켓에 불과하다. 자신이 관리하던 전화홍보팀의 유급봉사원 명단에 각종 영수증 등 물증이 제시되면서 파장은 더 커졌습니다. 당시의 국민의 위측으로서는 상당한 호재였지요? 네, 그렇습니다. 반전이 일어난 것은 일주일 뒤 자신의 양심 선언을 전면 부인한 김유찬 씨의 자필 편지가 공개된 것입니다. 선거 비용에 있어서도 정확한 사실을 알지 못하여 추정한 것을 자료화하였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새정치국민회의는 한 젊은이를 더 이상 정치 공세에 이용치 말고 모든 사실이 법에 의거해서 명확히 밝혀질 수 있도록 협조를 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그의 글을 공개함으로 인하여 그의 신변상에 어떠한 위협도 받지 않도록 신분 보장을 또한 새정치국민회의에 요구합니다. 제가 뭐 원본을 보여드릴까요? 네. 네, 원본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원본이.
참고하십시오. 그러나 기자회견이 있기 전 김유찬 씨는 이미 한국을 떠나 홍콩으로 간 상황이었습니다. 거기 도장이 보니까 시간이 안 맞아요. 예를 들어서 일요일 1시 비행기 타고 얘가 나갔는데 이 우체국 소인은 일요일 날 오후에 중앙우체국 직인이 지키는 거예요. 뭐 도망가는 놈이 무슨 아무 데서나 그냥 편지 집어넣고 가지. 중앙우체국까지 가가지고 가장 빠른 속발로 해서 한 이유는 딱 하나예요. 그래야 그 다음날 아침에 국회에 들어가고 10시에 기자회견 할 수 있습니다. 그 시간 그 전에 도착하도록 만들라고 그런 걸 이제 해서 이제 뒤집어져 버렸죠. 여행 다시. 반전의 반전을 거듭한 김유찬 미스터리. 그 이면에선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양심 선언 후 김유찬 씨는 국민회의 관계자와 함께 시내 한 호텔에 머물고 있었다고 합니다. 네. 근데 그 허태정 PD, 네. 왜 이 김유찬이라는 사람은 애초에 이명박 캠프를 뛰쳐나와서 양심 선언을 하게 된 겁니까? 네. 서른 중반에 뒤늦게 이명박 의원의 빚으로 정치를 시작해 1년 동안 정말 열심히 일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선거 후에 접대비 1천만 원 정산을 거절당한 데다 기대했던 성진에서도 밀리자 캠프를 나왔고 가장 큰 이유는 다른 초선 의원의 사급 보좌관 자리를 얻었지만 보름 만에 근고사직을 당했다고 합니다. 분명히 저를 갖다가 처음에 면접을 하셨을 때는 굉장히 훌륭한 보좌관감입니다라고 하고 굉장히 만족감을 표현하셨고 불과 2, 3일 후에 이명박 시장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점점점 보좌관이 정치하려고 하면 안 되는데 점점점 그때 저는 직감적으로 아, 이전 시장이 나에 대해서 대단히 안 좋은 악평을 했나 보다. 나는 당신을 위해서 죽도록 충성한 것밖에 없는데 그야말로. 그리고 며칠 뒤 국민회의로 가 양심선언 기자회견을 했지만 고민은 컸다는 김 씨. 당시 그는 한 주간지와의 단독 인터뷰에서 기자회견 후에 갈등을 토로했습니다. 정치인들 경기했다고 믿는 놈은 바보고 내공이든 그런 말 하지도 않고 절대 안 하거든요. 근데 그 친구가 막 그런 느낌을 받았나 봐요. 자기는 중앙당처럼 완벽하게 보호해주고 뭐 자기 해줄 줄 알았는데 이거 딴 분이 나와서 둘만 도망다니니까 불안한 거예요. 지금. 그래서 도망간 이유도 있어요. 일단은 막 직격탄을 날렸단 말이에요. 당시도 피가 끓는 젊은 상태였고 직격탄을 날렸지만은 그 선거법의 당시 구조가 의원이 만약에 그렇게 해서 선거법에 의해서 피소가 되면은 당시 회계 책임자가 처벌을 받게 돼 있었어요. 제가 그걸 잘 알아요. 그래서 이광철 비서관이 당시 회계 책임자로 돼 있을까 그랬을 겁니다. 하, 심히 괴롭더라고. 아니 뭐 이 김유찬이는 뭐 아는 미안하다 그러고 이 둘은 지금 다 형동생하거든요. 남편하고 나는 뭐 그렇게 안 했어요. 형동생 하니까 전부 다 너 이 새끼 그까지 일할 수 있어 막 뭐 그런 식으로 막 하는 얘기도 있잖아요. 막 그런 얘기 하고 그리고 지금도 가만히 생각해보면 일부러 제 앞에서 얘기 안 했던 것 같아요. 김유찬 씨와 이명박 캠프 측 사람들은 서로 만난 뒤 곧바로 대전으로 내려가 향후 대책을 논의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김유찬 씨는 양심 선언 내용을 부인하는 자필 편지를 쓴 뒤 놀랍게도 이튿날 하루 만에 가족의 여권까지 만들어 출국 홍콩을 거쳐 캐나다로 갔다는 것입니다. 제일 먼저 어쨌든 그쪽에서 좀 나가달라. 조용하게 좀. 나도 거기 동조했어요. 그래 내가 나가줄게. 나가줄게. 나도 괴롭고 그러니까 나가줄 테니까. 어쨌든 수습 알아서 해. 공항에 딱 내려서 이제 자필 편지 제가 이제 자기네가 해준 대로 하는 편지를 달라고 들어올 때 저는 이제 그 당시 그래 뭐 다 덮고 가는 상황인데 이 정도는 내가 해줘야지 그래서 이렇게 써줘요. 그러고 나서 자필 편지를 주니까 그때 딱 봉투를 주더라고. 그러면서 이광철 비서관이 요거 9,000불씩 18,000불이다. 범인 도피 부분에 대해서는 11년 전부터 지금까지 그건 자기가 자발적으로 한 거다라고 얘기해왔는데 최근에 와서 바꾼 겁니다. 그러니까 그게 거짓말이라는 것은 자명한 거죠. 이명박 전 시장 측이 검정위에 제출한 2002년판 리포트엔 본인 의사로 출국했다는 대목이 적혀 있습니다.
그런데 이 2002년판 이명박 리포터라고 하는 건 도대체 뭡니까? 네, 김유찬 씨는 자신이 쓰긴 했지만 책으로 낸 적은 없다고 하고 이 전 시장 측도 뚜렷한 출처를 밝히지 못한 자료입니다. 반면 사건 당시인 96년 10월 김유찬 씨가 다시 귀국한 직후 가진 한 언론 인터뷰에선 이 전 시장 측의 요청에 의해 나간 것이라고 강력히 주장하고 있습니다. 비서관으로 부터 사후 보고는 안 받으셨어요. 저 회원님. 아신 시점이 커피 자금만 거는 저는 본인에게 직접 이야기를 들어본 일 전혀 없었습니다. 그럼 구속되고 나서야 아셨습니까? 그 자금에 관한 거는 그 전에 몰랐어요 사실. 구속되고 나서. 근데 검찰서 대단하더라고요. 그때 저보고 놀랐는데 그냥 바로 앞에 있는 공중 전화였어요. 그거하고 이명박 씨하고 통화 기록만 나오죠. 근데 제일 문제는 그럼 이광철이나 거기 그 강부장하고 MB가 통화를 했느냐가 문제가 되니까 MB는 당연히 그땅 그 시간에 거기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럼 그 전화 누가 받았냐? 이제 뭐 그 우리 시행 비서가 받은 거다. 시행 비서 나서 자기가 받았다고 무슨 얘기냐? 그래서 뭐 그냥 뭐 일반적인 얘기만 했다라요. 거기 김유찬이 거기 데리고 있다라는 거에 대해서 전혀 얘기가 없었냐? 그 협의하지 않았냐? 전혀 몰랐다는 거예요. 여러 번 했거든요. 그리고 한 번은 뭐 18분, 12분 뭐 이렇게 통화를 했어요. 당시 검찰은 이명박 의원 측의 통신 기록 내용 등을 근거로 이 의원을 기소했습니다. 검찰은 오늘 이 의원의 비서관 등 측근 두 명을 구속한 데 이어서 다음 주에는 이 의원 자신도 소환 조사하기로 했습니다. 네, 이명박 의원 파문이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이제는 신한국당도 이 의원을 출당시키는 강경 방안을 거론하고 있습니다. 특히 범인을 도피시킨 뒤 야당을 공격한 행동에 대해선 당 대변인이 대신 공식 사과를 하기도 했습니다. 국민과 상대 당에게 거듭 송구스럽게 생각하면서 국민의 눈을 어지럽힌 책임을 지고 의원직을 사퇴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봅니다. 당시 이명박 의원과 당의 갈등은 심각한 상태에 이르렀습니다. 그런 가운데 홍콩을 거쳐 캐나다에 머물고 있던 김유찬 씨가 공소시효 만료를 불과 닷새 앞두고 급거 귀국했습니다. 이 딱 캐나다에 들어가서 이제 딱 체크를 다 이렇게 해보니까 매일매일 궁금하잖아요. 저도 이게 어떻게 상황이 되는지. 야, 사람은 그렇게 남도질 해놓을 수가 없는데 무슨 뭐 여자 관계, 저 크리스찬입니다. 여자 관계가 복잡하고 무슨 술값이 뭐 널려 있고 아마 인간 쓰레기로다 그냥 막 매도를 하더라고 캠프에서 저. 거기에 캐나다에서 담당 검사와 통화한 뒤 자신이 피의자 신분이란 사실을 통보받고 결국 돌아왔다는 것입니다. 저는 분명히 캐나다에서 귀국을 할 당시에 실체적 진실을 검찰에 수사기관 검찰에 분명하게 다 얘기를 했습니다. 양심 선언을 했을 때의 그 자세에서 그대로 검찰 진술하게 됩니다. 그러나 김 씨는 96년 12월 첫 공판이 열리자 해외 도피 과정 등에 대한 검찰에서의 진술을 번복, 법정에서 위증을 했다는 주장입니다. 1차 공판이 길이 잡히는데 한 달 정도가 아마 시간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때서부터 집중적으로 이제 MB 쪽 사람들이 이제 저를 접근을 하기 시작합니다. 당시에 권영옥 부장이 그 당시에 이제 그 메신저 역할을 하는데 야, 요왕 뭐 이렇게 된 거니까 덮어야 되지 않냐? 응? 막 그런 취지로 말씀을 하시기 시작해요. 그러다가 이제 그 마지막으로 이제 굳히게 되는 게 구속돼 있는 두 분 중에서 그 이광철 비서관의 부인이 찾아오게 됩니다. 저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비서관하고는 친형제처럼 이렇게 생각한다고지 않습니까? 눈물을 흘리면서 덮어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나중에 이광철이가 보석을 풀려나가지고 본격적인 이제 재판이 붙으니까. 자기들끼리 말을 잘 맞춰가지고 뭐 형 미안해 하면서 울면서 부둥켜안고 뭐 쇼를 하고 그랬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맞춰서 잘 하니까 위증을 하기 위해서 꼬시기 위해서 돈을 줄 이유도 없었고 위증을 시키기 위해서 어떤 뭐 다른 미끼를 던져줬어도 저끼리 그냥 알아서 했어요. 요 대목에 대해서는 이렇게 지술해달라. 저 대목에 대해서는 저렇게 지술해달라. 둘이서 서로
김유찬 씨가 위증의 증거로 제시한 것은 당시 유 의원 측으로부터 전달받았다는 두 개의 신문조서. 그는 국선 변호사가 변론을 하고 있었습니다. 조서에는 김 씨가 당시 이광철 씨로부터 받아 적었다는 자필 메모와 함께 팩스로 받으면서 찍힌 당시 이호 측 변호사 사무실 이름이 나와 있습니다. 당시 변호인단 중 한 명에게 확인을 부탁했습니다. 이거 저는 기억이 안 나요. 저희 합동에서 작성하신 거라고. 글쎄, 여기 막 열리라고 써 있긴 써있는데. 네, 쓰였습니다. 네. 네. 제가 이걸 직접 뭐 주도적으로 한 게 아니고 다른 변호사님이 하셨기 때문에. 이걸 뭐 김유찬 씨한테 받으신 거예요? 예, 김유찬 씨가. 이 질문지는 그러면은 원래 뭐 어떻게 만드는 건가요? 원래 변호사하고 그 저기 이명박 의원 측하고 상의해서 이렇게 예. 이런 식으로 질문해달라고 이렇게 서로 의논이 돼야 되는 거겠죠. 예. 일반적으로. 예. 김유찬 씨 쪽 또 의견을 들어서 하는 거예요? 그거는 모르겠어요. 김유찬 씨는 선거법 위반에선 피고로, 범인 도피에선 정인으로 법정에 섰습니다. 문서에는 김유찬 씨가 폭로해 이 의원의 선거법 위반 근거가 된 초과 경비에 대해 김 씨가 처가를 통해 자비로 해결한 걸로 하자는 메모가 적혀 있습니다. 김유찬이가 위증을 했다면 재판에 적겠어요? 그리고 의원직을 그만둘 이유가 없죠. 위증을 안 했으니까 의원직을 그만둔 거죠. 또한 범인 도피죄의 증거인 해외 경비를 김유찬 씨가 직접 요청해 지급한 것으로 맞추고 있습니다. 근데 이 김유찬 씨의 위증은 재판 결과에 어떤 영향을 미쳤습니까? 네, 현재는 재판 기록이 없기 때문에 정확한 사실을 알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판결문에도 김 씨의 진술 번복은 나타납니다. 진술 번복은 확실히 나타났다고 보십니까? 그건 판결문에 기재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이명박 시장에 대해서 위증을 뭐 또는 진술 번복을 교사하고 돈을 줬다는 준 사실이 그런 게 명백히 없다 이렇게 지금 판단을 내린 게 아닙니다. 이광철은 연락이 두절돼 있는 상황에서 저희가 섣불리 결론을 내릴 수 있겠습니까? 바로 그게 지금 이제 검찰에서 뭐 저도 검사할 때 그런 조치를 했는데 참고인 소재 불명에 의한 기소 중지 그런 상황이 돼 있는. 그럼 적극적으로 준 사실이 없다든지 이렇게 의사표명을 하는 것이 그건 뭐 이명박 후보 측의 주장이죠. 네, 지금 뭐 저는 오늘 의원직을 가운데 좀 지나다니 왔습니다. 사퇴하게 됐습니다. 98년 2월 이명박 의원은 국회의원직을 사퇴했습니다. 이유는 서울시장 경선 출마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두 달 뒤 2심 판결이 나오며 시장 경선을 포기했습니다. 법원은 당시 이명박 의원의 선거법 위반과 범인 도피죄를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단죄 하나 더 있는 거는 범인 도피 부분에 대해서도 재판부가 일단 유죄를 인정해서 벌금 300만 원. 그 부분에 대해서도 하시는 말씀은 있습니까? 그게 뭐 전적으로 잘못된 판단을 저는 하겠지만 언젠가 제가 이제 이 건에 관해서 사건의 발생 경위에서부터 오늘 여기까지 이야기할 수 있는 시기가 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허태정 PD, 예. 너무 좀 한쪽 얘기만 많이 들은 거 아니냐 이런 느낌이 드는데 이명박 전 시장 얘기도 좀 자세히 들어봐야 하는 거 아닙니까? 예, 지난주 이명박 전 시장 앞으로 공식 인터뷰 요청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위정 교사 의혹과 관련해서는 네. 이미 검증에서 밝힌 부분이라 재검증이 된다며 인터뷰 요청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네. 한나라당 검증위원회도 재판 과정에서 김유찬 씨의 진술이 바뀌었다는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앞서 이 재판을 전후해서 전달받은 현금에 대한 증언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더욱 궁금한 것은 진실입니다. 그냥 이거야? 뭔데요? 아니 근데 지난 2월 한나라당 검증위원회가 처음으로 가동을 시작하게 된 것은 정인봉 변호사의 의혹 제기부터입니다. 그러니까 이러다 하시더라도 이걸 당 공식적인 기구를 통해서 해야지. 그를 찾은 것을
그 이후 또 다른 제보자로 등장한 김유찬 씨 역시 각종 배우슬로 국민의 신뢰를 얻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명박 시장, 전 시장의 역량이라든지 혹은 그 사람의 어떤 인격이라든지 이런 것을 제대로 검증하기 위한 어떤 문제 제기라기보다는 많은 사람들의 눈에는 흠집내기의 형태로 받아들여졌기 때문에 그것이 올바른 형태의 어떤 검증이라기보다는 정치 공세로 받아들여진 측면이 강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검증에 대한 문제 제기 자체는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형식 자체가 정치적인 논란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었기 때문에 결국은 흐지부지 될 수밖에 없었고. 검증인가 음해인가. 김유찬 씨가 제기하는 각종 의혹도 두 가지 얼굴을 함께 갖고 있습니다. 그가 한나라당 검증위에 제기한 네 가지 의혹 중 이명박 전 시장의 14대 국회의원 재산 신고 과정에서 부동산 누락 의혹 등은 검증위 측의 엄중 경고를 받았습니다. 객관적 사실과 배치되는 주장을 하는 등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도된 허위 주장으로 보여지는 점이 있어서 차후 법률적 조치 여부를 검토해 나갈 예정입니다. 지금 한나라당 검증이 제 식구 봐주기처럼 얼렁뚱땅해서도 안 되겠지만 이 결과적으로 아무 근거 없고 허무맹랑한 의혹을 제기한 사람이 검증을 통해 이런 미명을 통해서 이렇게 합법적인 통로로 이용되는 것도 저는 허용돼서는 안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반면 핵심이었던 위정교사 의혹에 대해선 기소 중지 상태입니다. 추가 자료가 입수되고 또 한다면 다시 한번 조사를 할 수도 있고. 제작진은 지난 월요일 이명박 전 시장에게 이번 위정교사 논란과 관련한 공식 인터뷰를 요청했습니다. 유찬 씨가 기자회견에서 이제 97년, 98년 재판 진행 과정에서 이명박 의원 측으로부터 금품을 받았다는 것이 이번에 새롭게 제기한 하나의 그건 뭐 검정위원회에 다 확인하시고 네. 이제 그 정도 하시고 뭐 전 이건 답변을 하면은요. 이건 먼저 그만하시죠. 제가 지금 말씀드린 아니 그런 사실이 아니라, 없다는 건가요? 아니 그건 검정위원회 가서 확인하셔야지. 제가 그걸 또 이야기를 하고 하면은 이제 이 검정위원회 거에 대해서 또 다시 검증을 하는 아까 제가 미리 이야기했는데 이거는 제가 답변을 하는 게 적절치 않아 보입니다. 이미 끝난 검증위 조사에 대한 재검증이라며 거부하는 이 전 시장 측. 그래서 이번에는 검증위로 찾아가 봤습니다. 이사철 단장님하고 예. 정확하게 통화를 했고요. 예. 얘기를 해봤는데 아무튼 검증 자료로 이만큼이 접수됐다 예. 그런 부분까지는 예. 보여드려도 되는데 예. 그 내용까지 촬영하는 건 곤란하다. 제출하는 답변의 내용은 공개할 수 없다. 역시 검증이 결과에 대한 재검증이 될 수 있다며 자료의 표지 촬영만 허락했습니다. 검증이 의혹을 해소하려고 하는 것인데 또 다른 의혹을 갖고 오고 불러온다는 것은 저는 불필요하고 오히려 소모적이라고 보기 때문에 그런 불필요한 소모전을 없애려면은 저는 공개적으로 그 오고 가는 모든 자료들, 얘기들 이런 것들 검증의 공방 자체도 저는 국민들에게 공개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다. 한나라당 검증 및 공약 평가제에 대한 문제를 갖고 여당에 앞서 시험 가동된 한나라당의 당내 검증에 그러나 자료와 논의의 독점을 고집한다면 언론의 검증이 어려워지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장관들이라든지 이런 뭐 또 대학 총장 혹은 뭐 총리도 몇 명 그동안 이제 그 검증에서 검증 과정에서 낙마한 경우도 있는데 그 언론이 주도적을 해 왔었는데 이번 같은 경우는 언론들이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뭐 조심스럽다라는 것을 넘어서서. 전혀 다들 그 검증 작업에 나서지 않고 있는데 글쎄 그 부분들은 언론이 좀 직무유기를 하는 게 아닌가. 서울시장님을 소개해드립니다. 최근 여론조사에 따르면 국민 75%가 검증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습니다. 검증이 국민들에게 대선 참여의 시작이라면 누구보다 적극적이어야 할 것은 후보입니다. 그들은 지금 개인이 아닌 대통령 후보기 때문입니다. 대통령 후보에 대한 검증은 아무리 철저하게 진행돼도 지나치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대통령은 이 나라의 그 최고 통치자로서 위치해서 앞으로 그 국민들로부터 위임받은 기간 동안에
이 나라를 끌어갈 그 지도자이기 때문에 그 지도자에 대한 검증은 철저할수록 국민들이라든지 나라를 위해서 옳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검증 공방을 벌이고 있을 때 미국에서는 민주당 대선 주자 오바마 의원이 19년 전 하버드 법대 시절 주차 위반 범칙금과 과태료 493달러를 내지 않았다는 보도가 화제가 됐습니다. 우리에게도 이처럼 과거의 일을 새삼 왜 꺼내느냐는 비난이 아니라 대통령이 되고자 하는 사람이라면 아무리 사소한 의혹도 철저하게 밝히는 것이 당연하다고 하는 그런 문화가 아쉽습니다. 다른 일도 아니고 대한민국호의 수장으로서 앞으로 5년 동안 이 나라를 끌고 갈 대통령을 뽑는 일 아니겠습니까? PD수첩 오늘은 여기서 마칩니다.